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아빠는 힘들었나요? 자, 우리 반을 위해서 힘을 비축을 해놨어야 되는데요. 네. 자, 이제 컴퓨터 구조입니다. 컴퓨터 구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출제 빈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컴퓨터에 대한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컴퓨터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컴퓨터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뭐를 알아야 돼요? 한국사를 알아야 되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네, 그렇듯이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컴퓨터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현재의 IT 기기가 이제 나왔고 또 많은 분들이 온몸을 다 바쳐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또 IT 기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컴퓨터는 왜 만들어졌냐면 제일 처음에는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계산을 뭘로 했냐면 이런 주판을 이용해서 했고 또 199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각 은행에서는 이런 주판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주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했어요?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영재 아이 해가지고 계산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거, 그건 이제 막 몇 년 전에 막 나오기 시작했죠. 네. 자, 이런 주판이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파스칼의 톱니바퀴가 나왔어요. 자, 톱니바퀴는 이제 뭘로 만들어졌냐면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것도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1, 10, 100, 1000, 10, 만, 10만이에요. 그러니까 1을 얘가 10번 돌아가면 얘가 한 번 돌아가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였어요. 금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니까 이걸 막 돌리다 보면 어떠세요? 해지고 또 부러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파스칼의 톱니바퀴는 이제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분도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상인이었는데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나이 들어서 막 계산하는 거 안쓰러워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톱니바퀴는 덧셈 뺄셈 거기까지가 한계였고요. 자, 덧셈 뺄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곱셈 나눗셈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라이프니츠가 곱셈과 나눗셈이 가능한 계산기를 이렇게 만든 거죠. 네. 이제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함수, 미분, 적분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또 만들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바베지의 차분 기간과 해석 기간을 가지고 미분, 적분, 함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억 기능, 연산 기능, 제어 기능, 입출력 기능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설계를 한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이게 실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막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따른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지원금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좀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그 좀 지원이 조금 덜 돼가지고 실현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홀로리스의 천공 카드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일괄 처리 개념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자라는 일괄 처리. 그래서 인구 조사의 통계 처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리스의 천공 카드가 나오면서 인구 조사 통계를 하는데 7년이 걸렸대요. 여러분도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 집에 몇 사람 사는지 그거 막 조사하러 나오죠. 그걸 다 이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만지, 우리 구의 인구가 얼만지 그런 걸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실제와 또 서류상으로 등본상에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차이 뭐 그런 거 조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거의 7년이 소요가 됐대요.
그러다가 이 천공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3년 이하로 단축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튜닝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튜닝 기계를 보면은 이 튜닝이라는 사람은 이제 수학자인데요. 암호학자고 또뭘 좋아했냐면 퍼즐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거는 원래 튜닝이라는 사람이고 튜닝 기계의 머신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눈뜨면 이 기계를 만든 거죠. 잠잘 때까지 계속 이것만 매달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튜닝이라는 사람을 해가지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튜닝은 뭐 컴퓨터의 아버지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프로그래밍의 시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면은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를 좀 머리가 좀 복잡할 때 한번 보시면 이제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복잡한 기계를 이제 이 사람이 온몸을 다해서 만드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IT 기술자들의 좀 단점이다라고 하면 이제 좀 소통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서 뭔가 계속 개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튜닝이라는 사람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별로 좋지 못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친구를 한명 사귀게 됨으로써 좀더 부드럽게 돼가지고 이제 주변인들하고 좀 소통을 하게 되면서 또 지원금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 기계를 만들려면 부품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누군가 많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투자를 받게 돼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목적은 뭐예요? 항상 컴퓨터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별로 이제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성애자였고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화학적인 거세 호르몬을 이제 부여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부작용이 좀 많이 나고 해서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청산가리를 탄 사과를 베어먹고 생을 마감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과가 있는데 그걸 한입 베어 먹었어요. 뭐가 생각나세요? 그죠? 애플의 로고가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튜닝에 한번 베어 먹은 사과가 애플의 로고가 아니냐 했는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하군요. 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발전해서 이제 마크 원의 이제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마크 원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기계식이에요. 이게 최초의 컴퓨터는 아닙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기계식이라는 말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발전을 거쳐서 드디어 현재의 컴퓨터의 모태다라고 볼수 있는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는 애니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애니악은 아니다. 내가 시초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애니악이 지금은 이제 최초의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이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1946년도에는 이런 컴퓨터의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만한 여유가 없었죠. 네, 항상 먹는 것에 문제가 급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컴퓨터가 없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에커트와 머클리 교수에 의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제 했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총알을 하나 딱 쏘는데 정확한 지점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에.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거리에 떨어지게 할 거냐. 그런 탄도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한채 오차도 없이 목표 지점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게 항상 목적이 뭐냐면 전쟁의 목적으로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 내부의 소자로서 진공관을 시작을 했어요. 진공관을 사용을 했어요. 진공관은 여러분이 뭘 생각해주면 되냐면 백열등 생각해주면 돼. 아주 조그만 1cm 정도 네, 그 안팎의 진공관 생각해주면 돼요. 그 진공관을 한두 개가 아니라 18,800개를 달았다라는 거죠. 전등 이것을 18,800개를 달았으니 어쩌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이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게도 30톤이나 했대요. 컴퓨터 한 대가. 네. 알겠죠? 정준하의 1톤은 몇 킬로그램이에요? 1000 킬로그램이죠. 정준하의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0.1톤이에요. 네. 그 얼마예요? 100킬로죠. 네. 100킬로는 우리 이제 이렇게 무한도전에서 당신의 몸무게 1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무게는 0.몇 톤이에요? 0.0몇 톤이 되죠. 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길이가 전선으로 막 연결을 하겠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막 전선 이렇게 보이죠. 이 전선을 이제 다 해봤더니 130km다라고 하고 이거를 배치하는데 공간이 한 아파트 50평 정도의 크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 대가 아파트 50평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차지하는 그 정도의 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노트북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50평이면. 네, 50평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에가 마크1이었잖아요. 그래서 마크1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마크1이 1초에 덧셈을 3번을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애니악은 1초에 덧셈 5,000번을 하고 있다, 그거죠.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마크1이 1944년이고요. 애니악이 1946년이에요.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높은 성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타임즈가 100명의 전문가가 1년 걸려서 풀 문제를 이 애니악을 이용하니까 24시간 만에 풀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칭찬을 했고요.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진공관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별도의 에어컨을 돌려줘야 되고 또 진공관은 또 쉽게 깨지기 때문에 하나라도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계속 죽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누군가가. 그래서 계속 교체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또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의 목적으로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의 결과를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또 전선을 빼가지고 네, 다시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스위치가 6,000개다라는 겁니다. 그 스위치 작업을 다 다시 해야지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결과를 얻고 또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또 며칠 동안 세팅 작업을 해서 또 결과를 얻는 이런 것이 이제 애니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3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러면 여러분이 애니악에서 가장 큰 단점은 뭐겠습니까? 세팅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 했다가 또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 세팅을 막 해야 되는 거죠. 며칠 동안. 이 세팅만 조금 바꿔주면은 결과를 훨씬 더 빨리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를 좀 빨리 얻고자 한다 해서 나온 게 에드삭에서 뭘 생각했냐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 애니악은 컴퓨터에 기억 장치가 없었습니다. 에드삭에서 이제 컴퓨터 기억 장치를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화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애니악까지는 뭐죠?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라 그래요. 외장 방식 바깥에서 조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에드삭부터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내장 방식을 적용한 컴퓨터가 에드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에드박이라는 컴퓨터가 나왔는데 에드박은 이제 훨씬 더 이제 겉모습도 예뻐지고 본 노이만에 의해서 이제 개발 완성을 시켰어요. 처음에 에드삭으로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시작을 했고 완성한 것은 에드박이에요. 그러면 이 완성한 것은 누가 했느냐? 본 노이만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컴퓨터 역사 중에서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내장 방식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돼요? 지금도 전선을 이제 빼고 넣고 이렇게 세팅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장 방식으로 되면서 컴퓨터의 부피도 훨씬 줄어든 거죠.
일단 바깥에 나와 있던 전선이 다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부터 이진수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에드박부터 이진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십진수였어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유니박이라는 컴퓨터가 나왔는데 유니박은 이제 뭐냐면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예요. 상업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민간용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럼 유니박이 되기 전까지는 무슨 용도였어요? 네, 전쟁의 목적, 정치적인 목적, 이런 목적이었는데, 유니박에서 상업용 컴퓨터로 네,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 통계국에서 네,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역사가 되는데요. 이제 역사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거의 안 나오다 했는데,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말하시오. 그러면 뭔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겠죠. 아침밥 뭐 먹었어요? 그런 건 이야기 안 하죠. 그럼 컴퓨터 역사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뭘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죠.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을 생각을 하겠죠. 이 애니악은 이제 컴퓨터 상식, 이제 막, 시사대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퀴즈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애니악. 네.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다라는 거.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획기적이다라고 그랬죠. 내장 방식을 적용한 건 뭐예요? 에드사기죠. 네, 채택 완성한 건 뭐죠? 에드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에드사, 에드박 이렇게요. 이제 이게 알파벳 순서예요. S 다음에 V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내장 방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본노이만이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는요. 유니박이다. 네, 그렇게 핵심적인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내장 방식과 외장 방식을 구분하세요. 자, 외장 방식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네, 내장 방식을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945년도, 네, 연도는 절대로 안 중요합니다. 네, 45년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노이만에 의해서 컴퓨터의 기억장치를 설치하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했다. 그죠. 저장. 컴퓨터 내부에 저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굉장히 이 컴퓨터 역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 줘야 될 거는 이제 바로 이 부분은 필수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최초의 계산기, 애니아, 내장 방식을 채택한 거, 에드사, 완성한 거, 본 노이만에 의해서 에드바, 상업용 컴퓨터, 유니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외장 방식 했고요. 네. 어이구, 이거 올라가 버렸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가 아니군요. 네. 네, 지운다는 거.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수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컴퓨터를 세대별로 이제 구분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나눠 놨어요. 그럼 도대체 1세대는 몇 년도를 말을 할까? 1940년대 중반을 이제 말을 해요. 1945년도에 어땠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완성이 됐죠. 네, 그 시점을 이제 제1세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었어요. 1세대, 2세대 이렇게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1세대 때는 주요 소자로서 뭘 사용했느냐라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 컴퓨터 속에 주요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 본체를 한번 뜯어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나사로도 안 되고 그냥 뚜껑 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용히 뚜껑 열었다가 조용히 닫으면 컴퓨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IC 칩을 사용을 하는데요. 처음에 컴퓨터를 시작한 1940년대 중반 때는 이런 진공관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진공관은 영어로는 튜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산의 속도를 보면 밀리세컨드다 나와 있고요. 하드웨어 중심이다, 일괄 처리 방식이다, 저그 번호다라고 있어요. 자, 이런 개념 하나하나는 뒤쪽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일단 연산 속도를 한번 보면은요. 연산 속도는 이제 몇장 넘기면 나와 있을 텐데요. 이제 한번 볼게요. 1초를 이제 1초를 따진 거예요. 1초. 1초.
자, 1초를 밀리세컨드입니다. 1초를 1000으로 나눴어요. 네. 그러면 100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네, 10의 마이너스 3승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의 단 10의 마이너스 3승초를 우리는 용어상으로 밀리세컨드다라고 합니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제 처리하는 단위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때 보면은 그게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마이크로 세컨드 해가지고 3씩 변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처리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6승초입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 나노 세컨드가 있죠. 나노 세컨드. 자, 10의 마이너스 9승초가 되겠습니다. 나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코 세컨드입니다.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펜토, 아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네. 자, 이런 연산인데 이 연산의 순서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부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노 기술이 어쩌고 막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기술을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서 보면은 하드웨어 중심이다 그랬죠? 네. 하드웨어에 온 힘을 다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구입을 할때 고민을 할 거예요. CPU를 뭘로 하지? 램이 얼마짜리를 사지? 프린터 끼워주나?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에 중점을 둔 거고, 소프트웨어는 몇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공짜로 쓰지 않나? 복사해서 쓰지 않나? 그래서 누가 엑셀을 3, 4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 그러면 미친 엑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투자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에다 온 집중을 한 건데 우리가 보면은 컴퓨터에 있어서 하드웨어만 좋아진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하드웨어를 아무리 좋은 것을 샀는데 윈도우즈 XP를 깔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기능을 100% 활용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하드웨어 중심이고 제2세대 때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1세대 때 보면은 일괄 처리 방식이다라고 써져 있죠. 네. 여기 보면 일괄 처리가 있죠. 일괄 처리라는 것은 무슨 처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네.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이다. 네.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월급 계산이라든지 수도세 계산이라든지 한 달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처리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급 언어를 사용했다 하고 나오죠. 저급이다, 저급 언어다라고 한다면 기계 중심 언어를 말을 하는 것으로서 무슨 언어, 무슨 언어 두 개가 있어요. 저급 언어는 딱두 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기계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걸 기호화시킨 어셈블리 언어, 어셈블리 언어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기계어는요, 온통 언어가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세요라는 것도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1000000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A 그러면 1000000000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보고 8비트씩 끊는다든지 해가지고 더하세요 A라는 뜻이구나. 그걸 다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프로그램을 짜면 어떠겠어요? 그죠? 눈알 빠지겠죠? 이거 개수 세야죠? 예. 그러다가 눈이 흐릿해지면 어때요? 예. 잘못 잘라요? 그럼 해석이 달라져 버리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힘든 언어지만 컴퓨터는 이제 별도의 해석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제 쉽게 받아들이겠죠. 자, 이러한 1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세대도 들어옵니다. 자, 2세대 넘어갈게요. 자, 2세대 때는 이제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 단계 조금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뒀고요. 운영체제를 도입을 했어요. 운영체제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죠? 도스, 윈도우 막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운영체제를 도입을 했고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다. 이걸 이제 구분을 해줘야지 되겠고요. 다중 프로그램이다, 다중 처리다라는 것은 이제 둘다 뭐냐면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건데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가 한 개요. 네, 한 개의 CPU가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다중 처리는 CPU가 여러 개인 거죠. 네,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은 시험 문제에 다중 프로그래밍이 잘 나오겠어요? 다중 처리가 잘 나오겠어요? 다중 처리입니다. 네, 여러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다중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실시간 처리다. 이건 바로 처리하는 거죠. 즉시 처리하는 거죠. 네, 즉시 처리. 네, 그래서 이것에 예를 든다면 일이 발생이 되면 바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은행 업무가 대표적인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체를 시켰어요. 바로 결과가 나와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언어를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네, 고급 언어는 이제 인간이 좋아하는 언어예요. 인간이 해석하기 좋은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언어는 거의가 다 고급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저급 언어의 종류 두 가지가 뭐가 있다 그랬죠? 기계와 어셈블리죠. 그거 빼고는 다 고급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될죠. 뒤에서 배우게 될 C 언어, 자바 그런 것들이 다 고급 언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세대의 특징이 있었고요. 네, 다음에 3세대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3세대 때는 IC를 이용을 했어요. IC. 네, 그래서 IC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적 회로예요. 집적. 집적화 시켰다라는 거죠. 네, 집적 회로다. 네, 이 사각형 안에 얼마나 많은 명령어를 집어넣느냐, 집적화시키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은 가상기억장치가 지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시분할 처리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시분할 처리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시는 무슨 뜻이냐면 타임이에요. 네, 시간을 분할해서 네, 처리하는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일괄 처리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온라인 실시간 처리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시 분할 처리가 있죠. 시 분할 처리.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죠? 분산 처리가 있죠. 분산 처리.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 분할 처리를 가는 거죠.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집에서 A는 100장을 해야 돼요. 네. B는 5장을 해야 돼요. C는 20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후진 복사집에서는 A 100장 해주고 B 하죠. 근데 이제 시스템이 좋은 복사집에서는 여기다가 A 집어넣고요. B 집어넣고 C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착착착 해주죠. 그럼 내부적으로 복사되는 그 순간에는 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하죠. A 한 장 나와라. A 한 장 나오세요. B 한 장 나오세요. C 한 장 나오세요. 한 장 한 장 한 장을 처리하는 거죠. 다시 또 A 한 장, B 한 장, C 한 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1초, 1초, 1초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시 분할 처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OMR, OCR, MICR을 개발을 했습니다. OMR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마킹하죠.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M이 뭐냐면 마킹입니다. 그래서 답안지 생각해 주면 돼요. 공식적인 답안지. 자, OCR은 가운데 있는 C가 문자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로용지 같은 거를 이제 말을 합니다. 이다가, 그 다음 MICR 할 때 이 M은 마그네틱입니다. 그래서 I가 뭐냐면 I가 잉크예요. 네. M은 무슨 뜻이에요? 마그네틱. 자기를 입혔다라는 거죠.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네, 수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단원에서 다 처리를 할 거고요. 지금은 들어봤구나 라고 네, 보면 되세요. 그래서 저쪽 뒤쪽에서 할 때 그때가 이거였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경영에다가 이제 했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4세대 때는 이제 보세요. 4세대 넘어갑니다. 네. 자, 4세대는 이제 칩을 뭘 썼는지 봐 보세요. LSI를 썼다 그거죠. 자,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획기적인 거죠. 3세대 때가 드디어 IC 직접 회로다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3세대가 이제 주로 역사 중에서는 조금 나오고요. 4세대 때는 이제 LSI다 그거고, 자, 5세대 때는 VLSI다 라고 하고, 또 ULSI다 이렇게도 이제 가죠. 자, 여기는 이제 똑같이 다 집적 회로예요. 다 집적 회로인데, 자, L은 여기서 고밀도 집적 회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지. 네. 집적화를 시켰는데 조금 더 많이 집어넣었다. 이 사각형에다가 명령어를 막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명령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많이 집어넣었어요. 얘는 LSI는 LSI인데 앞에 V자가 하나 더 붙었네요. 뭘까요? 그죠. 베리라지.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라는 뜻이죠. 이름도 잘 짓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뭘까요? 네, 울트라라지예요. 울트라. 네,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때는 우리가 LSI다 라고 하고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등장이고, 자, 거기다 밑줄 치면 되세요. 개인용 컴퓨터가 바로 이때부터 4세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컴퓨터는 어떠세요? 좀 좋은 집에만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컴퓨터 구입을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네, 비싸고요. 또 돈이 있다 치더라도 사용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명령어를 다 외워서 쳐야 되니까 그 명령을 언제 외우고 있냐고요. 그죠? 그러느니 안 하겠다 해가지고 별로 대중화되지는 못했는데 윈도우가 나오면서 마우스로 그냥 명령어 몰라도 클릭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는 4세대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1970년대 그때 중반 그 정도에 이제 개인용 PC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50평을 차지하는 그 한 대의 컴퓨터를 누가 개인이 집에다 놔두겠습니까? 네, 소형화되고 또 사용이 편리해지기 시작하니까 개인용 컴퓨터로 이제 소장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때 분산 처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4세대 분산 처리가 됩니다. 자, 분산 처리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처리 방식이에요? 네, 하나의 일을, 일이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의 일을, 네, 여러 대의 컴퓨터가 처리하는 거죠. 여러 대의 컴이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분산 처리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일이 있어야 되겠죠? 이 일을 지금부터 처리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한 대의 컴퓨터가 처리한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가 붙어서 처리해야 된다 그거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자료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자료를 고쳤어요. 그 고친 결과를 B라는 컴퓨터가 가져가야 되겠죠. 네, 서로 공유해서 써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거죠. 연결되다. 그거를 좋은 말로 뭐라 그래요? 예,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분산 처리다라고 한다면 네트워크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서 써야 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다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세대는 다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인공지능은 이제 AI다 라고 하죠. 인공지능. 네.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이제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로봇을 개발을 하고 또 인간의 감정을 읽는 로봇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거나 또는 노후에 조금 쓸쓸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끝까지 책임을 주면 좋겠지만 강아지가 조금 했을 때는 귀여운데 강아지가 커지면 좀 무서워지거나 또는 강아지가 조금 아프거나 그러면 또 비인간적
속으로 이렇게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로봇은 어떠세요? 사용하다가 기계니까 좀 필요 없으면 버리기도 하고, 이제 뒤처리가 좀 깔끔하다 해서 요즘에는 이제 애완용 로봇 기르기 막 그렇게 하죠. 예. 네. 그래서 감정 막 너도 슬펐으면 좋겠다. 로봇의 가장 큰 단점은 그거죠. 네, 내가 집에 왔을 때 반가워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 표현을 한번 실어서 강아지처럼 예, 만들자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너무 로봇화가 되니까 또 영화에서 보면은 나중에는 인간의 수보다 로봇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해가지고 또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 인식은 암호화를 할 때 우리가 기존에는 그냥 숫자만 썼잖아요. 핸드폰 암호화를 할 때도 패턴으로 하죠. 이렇게 찍찍 긋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암호는 어떻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생겼나요? 간단하게 생겼나요? 그렇죠. 간단하죠. 굳이 복잡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자로 하거나 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네, 아주 간단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세 넘으신 분들은 패턴을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요. 네, 조금 나는 머리를 써야 되겠다. 그럼 삼각형 이렇게 해주거나 그죠? 이거는 60대, 여기 이제 40대 그렇게 하는 거고 10대, 20대는 어떠세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도록 뭔 암호를 그렇게 푸는지 네. 자녀분의 패턴 좀 풀어보려고 엄마가 애쓸 때 도저히 풀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패턴 인식. 네. 다음 이제 퍼즈 이론입니다. 퍼즈 이론은 우리 일생활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밥솥에 물을 넣을 때 밥이 많으면 더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런 걸 알려주는 거. 세탁기에 세탁을 할 때 자동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빨래 양이 많으면 이제 더 많이 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퍼즈 이론이 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은 쉽게 나온다면 3세대 IC는 이제 일반 자격증 시험에서 네, 나오고 있고요. 밑에 있는 용어 정리에서 집적회로가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집적회로라는 것은 이제 정해진 크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명령어를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라고 했고요. 자, SSI, MSI, LSI, VLSI, ULSI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첫 글자만 잘 보면 되죠. 자, S는 명령어를 몇 개 넣느냐? 100개 이하로 넣었다 그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M은 100개 이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첫 글자만 일단 외워주면 되죠. 그 다음에 LSI는 1000개 이상을 집어넣었어요. 네. VLSI는 10만 개 이상을 집어넣었어요. 네. ULSI는 100만 개 이상을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뭐를 출제하시겠어요? SSI를 출제하시겠어요? VLSI 출제하겠어요? VLSI 최신 걸 출제를 하겠죠. 네. 그래서 순서대로 딱 하고 VLSI는 10만 개 이상, ULSI는 100만 개 이상. 이 숫자를 기억을 해 줘야 돼요.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 회로를 사용합니다. 그랬는데요. 이쪽에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맞습니다. 뒤쪽에 나오고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본 노이만에 의해 개발되었다. 여기까지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에드사기 최초로 채택한 것이다. 맞죠? 네. 자, 세 번째, 나노세컨드는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10억 분의 1초다. 10의 마이너스 9승초죠. 네, 그건 이제 10억 분이 되고 잘 모르더라도 4번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 틀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애니악은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다.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가 뭐였어요? 유니박이었죠. 네, 미 통계국에 처음으로 사용된 유니박에 해당된 내용이죠. 애니악은 최초의 컴퓨터가 되죠. 자, 2번 가겠습니다. 하나의 칩에 100만 개 이상이다 그랬어요. 100만 개 이상. 100만 개 이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ULSI라고 하는 거죠. 단답형이 되는 거죠. 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랬습니다.
파스칼의 계산기는 사칭 연산이 가능한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다.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는 뭐였어요? 네, 마크 1이었죠. 네, 마크 1. 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천공카드는 홀로리스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 처리를 위해서 인구 통계에 사용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애들삭은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한 컴퓨터죠. 네. 자, 네, 4번 유니박은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다. 맞죠? 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지요. 자, 4번입니다. 4세대 컴퓨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세대 하면은 여러분이 개인용 PC가 등장을 했고 기억장치가 도입이 되었고 집적계로 LSI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다중 프로그램 다중 처리는 몇 세대였어요? 2세대였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본 노이만은 어떤 원리를 제창했는가? 본 노이만 하면 뭘 생각해 줘야 돼요? 그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3번이 되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컴퓨터 역사에 관련된 거고요. 자, 이제 컴퓨터 내부 장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많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꽂으세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꽂겠죠. 네.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내부의 부속품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부속품을 다 나열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크게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자신을 두 가지로 구분하세요. 두 개로 자르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넌센스 퀴즈 해가지고 네.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눕니다. 인간은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죽는다. 네. 자, 그래서 인간은 육신과 정신으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은 하드웨어에 속하고 그걸 다루는 기술, 정신은 소프트웨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역점을 둬야 될까? 소프트웨어에 역점을 둬야 될까?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을 하드웨어에 막 꾸미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도 두는 사람 어쩌겠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모델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탤런트라든지 연예인분들은 하드웨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운동을 하러 가는 게 필수 코스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시는 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에다 중점을 둬요? 네, 소프트웨어에다 중심을 둬야죠. 정신 세계에다가. 네. 하드웨어는 지금은 이제 던져 놔야죠. 나중에 복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온 정신을 다 해서 여기다가 해서 일단 합격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면 이제 발령 대기할 때 그때 열심히 꾸며주면 됩니다. 자, 하드웨어는 다시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는 다시 세 가지로 중앙 처리 장치, 주격 장치, 주변 장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이게 컴퓨터의 핵심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어디예요? 넘어질 때 어디를 보호해야 돼요? 머리를 보호하죠. 공사장에서 입장을 할 때 뭘 써야 돼요? 헬멧을 써야 되죠. 머리에. 몸에다는 뭐 그렇게 딱딱한 거 안 해도 머리에는 써야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CPU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입을 할 때 CPU가 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이것들이 일단 뒷받침을 해주겠지만 일단 CPU가 가장 좋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 코어 7으로 하는지 인텔 코어 이제 5로 하는지에 따라서 컴퓨터 가격대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몇십만 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게 이제 딱 찍어져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를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아 컴퓨터 하드웨어 부분에 중앙 처리 장치를 공부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맥을 찾아가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 주격 장치, 주변 장치가 있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별로 안 중요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요. 왜 안 중요할까요? 네, 간단하니까 그러고요.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 쪽에서 이제 한 단원으로서 한 과목으로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죠. 네, 10분 쉬었다가 저희가 하드웨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